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지난 총선에서 공천받지 못했거나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찬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국민의힘에 따르면 참석 대상은 낙선한 의원을 합쳐 50명에서 6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일정을 전달받았습니다. 윤 대통령은 당초 이번 주 이들과 오찬을 할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일정을 미뤄 다음 주로 재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